오늘은 싱글벙글 점점 평판이 떡락하는 이화여대의 근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빠가까를 만든다라는 소리를 아시나요? 빠순이같이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져서 안티가 생긴다는 내용인데 이화여대가 지금 딱 그 수준이란 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중앙대에 다니는 한 남성이 소개팅 받은 여자를 차단했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 한국 여자는 남성에게 학교 어디 다니냐는 질문을 먼저 하며 학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성은 중앙대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한국 여자는 자신을 서성아니 중에 하나 다닌다고 말하게 되죠. 저 서성아니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스카이 대학 다음으로 잘 나가는 대학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가 있다고. 한국 여자들이 이화여대를 꼽사리 껴서 서성아니라는 붕신 같은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서성아니라는 단어가 왜 등신 같은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전국 4년제 공과대학 순위표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운 스카이 서성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희대, 건국대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화여대가 있는 게 보이시죠? 간단히 말해서 이화여대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에는 끼지도 못하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와 함께 묶이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이화여대는 서성한 라인에 끼지도 못하는 대학인데 꼭 이화여대에 다니는 한녀들은 이화여대를 서성한이로 높이곤 하죠. 실제로 한녀들은 이화여대는 왜 이렇게 후려침을 당할까, 남자들은 이화여대 지원을 못하니까 이화여대를 무시하는 걸까? 라는 소리를 하면서 남성들은 지원도 못하니까 이화여대의 위대함을 모른다 말하며 서성한이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옆집 말티즈 뽀삐도 비웃을 만한 서성한이를 들먹이곤 하죠. 이화여대 입결은 서성한과 중경외시 사이 아니야? 서강대보다 높지 않아? 서강대랑 비슷하고 서성한이라고 하면 될 거야? 라는 저 한국 여자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한녀들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왜 이렇게 못하고 서성한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기업별 인사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명부를 보면 10위권의 이화여대는 있지도 못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대졸자 채용 설명회를 다닐 때 명지대, 세종대도 두 분야의 부서에서 참여하는데 이화여대는 단 한 부서만이 이화여대생을 뽑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명지대와 세종대부터 이기고 와야 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현대차, 하나케미칼, LG, 한국타이어는 상반기 채용 설명회에 여대를 단 한 곳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요즘 이대 입결은 건국대한테도 처발릴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이대생들은 스스로를 너무 올려치게 한다. 같은 공격적인 발언이 좋아요 6,240개를 받았으며 수많은 의사들은 이화여대를 꼴 FM 해처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여대 출신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말하고 본인도 입사하고 여대를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을 하죠. 현실이 이 지경인데 이화여대에 다니는 여자들은 서성아니가 명문대의 마지노선이다. 나 외고 출신인데 이대는 지원해도 중앙대는 지원 안 한다. 이화여대가 중앙대에게 밀린 적 한 번도 없었다. 같은 개소리, 쌉소리, 헛소리, 한녀소리를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생각은 못하고 여자로 태어났어서 개꿀빠는 조건으로 이화여대에 기어들어가서는 이화여대를 필사적으로 올려쳐서 이화여대를 빨아제끼는 한국 여자들. 이제 여러분은 빠가까를 만든다는 말의 진위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모든 이화여대 출신들이 저지랄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저 연병을 떠는 여자들일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은 저런 여자 만나기 싫으시다면 여대는 그냥 걸으시면 될 일이겠죠. 오늘 저는 빠가까를 만든다는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대는 꼴 FM 해처리.